하여간 해운년을 잘 만났어요. 기인이 도움으로 신분도 상승하고 하여간 좋은 일만 있어요. 안녕하세요. 산신할매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번에도 선생님이 신춘년에 또 좋은 띠, 또 신춘년에 좀 대박나는 띠, 한 띠를 좀 알려주신다 하시는데 일단 쥐띠분들을 선생님 뽑아오셨어요. 네. 일단 쥐띠분들을 뽑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쥐띠는 자축에 육합이 들었거든, 신축년하고. 네. 육합이 들었어도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쥐띠는 혼자 할 수 있는 일보다 남이 도와주어가지고 높게 올라가는 수가 나와요. 신축년에. 그래가지고 주변의 도움으로 신분을 상승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게 진급도 하고 자식들도 올해 신축년에는 자식들도 좋은 운이 좋다고 무조건 쥐띠의 자식들은. 다 좋네요. 네. 그러면은 쥐띠분들 한번 나이대별로 또 여쭤볼게요. 네. 첫 번째 이제 26세 되시는 우리 쥐띠분들인데 네. 26세 되는 쥐띠분들은 운세가 어떻게 보이시는지. 26세도 하고자 하면은 돼. 누가 도와줘. 남의 도움으로 26세는 좋은 일이 생겨요. 예. 그리고 해운년이 육합이 들어서 누가 도와주는 해운년이라 취직 자리도 돼요. 아, 누구의 도움으로 취직도 할 수 있다. 기인이 도움이 돼가지고 취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좋네요. 그럼 그 다음 나이인 38세 한번 여쭤볼게요. 예. 38세 GT분들. 좋아. 뭐든지 누가 도와줘서 높은 데 올라가고 도와줘서 돈도 벌고 또 그냥 스스로 가만히 있어도 귀인이 생겨. 도와주는 올해는. 38세에 들어오는 귀인분들은 갑자기 주변에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이 귀인이 발동될까요? 아니면 아예 몰랐던 사람이 나타날까요? 인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귀인의 도움을 통해서? 그리고 없어도 모르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어. 결혼은 좀 어떻게 보이세요? 결혼도 해도 돼. 결혼도 해도 돼요? 네. 애인도 생기고 결혼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0세. 50세? 네. 50세도 이 높은 자리에 올라앉는다 이런 수예요. 하여간 해운년을 잘 만났어요. 해운년을 잘 만나고 삼재 뭐 이런 것도 없잖아. 남이 도와줘. 기인이 도움으로 신분도 상승하고 하여간 좋은 일만 있어요. 한편으로는 고혈압을 조심해라 그랬어. 50세 분들은 좀 고혈압을 좀 많이 조심해야겠네요. 예. 네. 그다음 62세. 경자생. 62세도 누구의 도움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앉는 격이에요. 그래가지고 되는 뭘 하려고 그러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조건 돼. 애인도 만날 수 있고 없는 사람은 또 생기고. 그래도 GT분들이 전체적인 운세 보면은 귀인이 발동돼서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좋네요. GT는 전체적으로 좋아요. 축하한다고. 무조건 축하합니다. 이제 좀 신병을 조심해라 했지. 신병을 좀 조심해라. 신병을 이 늦은 나이에도. 예. GT 자체가 다 그 신의 그 신의 가물이 있어가지고 신병을 조심해라.